준비한 콘텐츠는 연대 홍보대사의 가방을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암대학교 홍보대사 스마트원의 계열 조민정, 동물보호 계열 애인이 닮은 꼴 박스입니다. 누구 가방부터 들까요? 저희 가위바위보로 정할까요? 아 좋죠. 네. 안 내면 진다 예뻐. 안 내면 진다 예뻐. 먼저 하죠.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네, 다 만지셔도 됩니다. 아, 하워치 가방. 이거는 39,800원인데 A세컨즈에서 샀어요. 오, 언니 근데 병합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거는 저희 농대 영농 창업 과정 7기한테만 주는 명함인데요. 저희가 전국에 5개 대학 중에 유일하게 사립대 중에 이거 영농 창업 특성화 사업단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함 보시면 농식품부랑 연암대 농수산식품교육정보원 이런 데서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명함이 있으면은 되게 간지나요? 네, 간지도 나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명함 홀더를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국에 유명하신 농업 관련한 분들 명함이 다 들어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학생 때부터 농부 분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창업을 대비해서 인맥을 쌓는 거죠. 언니 멋있는데요? 저 명함 한 번 주시면 안 돼요? 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꼭 넣을게요. 언니. 네? 이건 뭐예요? 스타벅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 이거는 스케줄러인데 사실 잘 안 쓰고 있어요. 한번 내용물 확인해볼까요? 뭐 얼마나 썼는지 한번 봐주세요. 너무 새 거여가지고. 아니, 새 거 아니야. 그냥 새 건데요? 하나도 안 적혀 있는데요? 8월달인데. 열심히 해야죠. 언니, 구비자 GAP? 제외기술은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 영농반에서 저기 스마트 온실 쪽에서 구기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교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구기자 전문가분이 한번 오셨어요. 그때 나눠주신 책자인데 이렇게 권장사항 같은 게 잘 적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는 구기자 관리도 하고 또 농업에 관한 관련 기술들과 작물 재배 방법들에 대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언니 갓생인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연암대 오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연암대 은근슬쩍 홍보! 언니, 영양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부터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농사는 노예 아니에요? 어, 이런 거 주사 보여줘도 돼요? 이거 저 한 3년 됐을 거예요. 아마. 3년? 20살 때? 제가 고인물이어서 지금 벌써 24살이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이거 학생증이 있어야지 저희 학교는 돌아다닐 수 있어요. 신입생분들은 꼭꼭 챙겨 다니세요. 이거 또 약인데요? 이건 무슨 약이에요? 아, 이거는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는 목 스프레이를 꼭 들고 다닙니다. 당황스럽다. 어? 비싼 거 나왔다. 아, 어, 비싼 거다. 이거는 제가 손이 잘 갈라져서 잘 들고 다닙니다. 화장품이 거의 반인데요, 언니? 최근 한 번인데, 이거는. 일단 이거 선크림인데 되게 피부 표현을 좋게 해줘가지고 저는 선크림을 한 2시간에 한 번씩 더 덧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잘 덧바르면서 이제 피부가 덜 타게끔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딥디크 제품인데 손이나 아니면은 바디 이런 쪽에 잘 바르는데 이게 무화과 향이거든요? 한국에는 없는 제품인데 근데 이 무화과 향이 되게 좋아서 잘 쓰고 다닙니다. 이게 다 틴트인가요? 이거 두 개는 립밤이고 이게 농사 짓다 보면 좀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립밤 꼭 들고 다니고 아 이것도 립밤이 키엘 립밤이고 그리고 이거는 비싼 거 틴트랑 약간 립스틱 이렇게 들고 다녀요. 여기서 최애 화장품은 뭔가요? 최애 화장품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제품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이제 가방에 OS미 이건 왜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영농반이 호박 노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중에도 가끔 와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배가 고파서 수시로 먹으려고 간식을
꼭 챙겨 다닙니다. 언니 이제 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인마이백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 인마이백 털어볼까요? 기대되는데. 아, 저 털 거 진짜 많아요. 왜냐면 이거 제가 고딩 때부터 썼던 가방이고. 오, 근데 되게 튼튼하네요. 4년 동안 썼대요, 이 가방을. 제가 꼬매고 꼬매서 열심히 썼어요. 눈물 나지만. 예, 털어봐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화장품이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떤 거예요? 일단 새내기니까 가끔씩 화장할 때.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엄마가 사주신 거라서. 아, 어머님이 사주신 네. 거구나. 가끔씩 수정 화장용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이 틴트는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샤넬 틴트인데 색깔은 팍죽색이고 그냥 팍죽. 되게 애착이 있어요. 저는 특이한 색깔 좋아해가지고. 혹시 톤이 어떻게 되세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바르고 싶은 거 막 발라요. 아. 이거 최근에 이것도 제 친구가 사준 틴트인데 이것도 요즘에 잘 바르고 있어요. 이거 몇 호예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하이라이터인데 열심히 써서 더러워요. 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 코 한번 생성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 막 비벼요. 오. 그럼 반짝반짝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코가 갑자기 에베레스트가 됐어. 아니, 몸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제가 산 거. 이제 속눈썹. 속눈썹 붙일 때 저는 다크니스 쌍액을 써요. 이게 진짜 다크니스 쌍액 좋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아, 이거는 수업 들 때 과제 타이핑 할 때 쓰는 키보드인데 로지텍인가? 되게 기본템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아, 로지텍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로지텍 기분 좋아요. 타자 소리요. 아. 우와, 이거. 이건 제가 지금 담당견을 맡고 있는 웰시콕이라는 칼리예요. 우리 칼리는 어질리티도 잘하고 훈련도 잘하고 말도 진짜 잘 듣고 산책도 정말 잘하고 똥도 잘 했어요.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시는 신입생들 칼리 꼭 맡으세요. 칼리 진짜 인기 많아요. 힘들어요, 칼리 쟁탈하기. 이건 뭔가요? 이거는 제가 교수님 말을 그대로 뺏겨 적는 성향이 있거든요. 어? 그냥... 한번 봐도 될까요? 근데 제가 여기 안에 뭘 했을지. 오,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학교 시험 범위나 그런 걸 적는데 저는 먼저 아이패드에 적고 여기다 필기를 해요. 어? 이거 학생증인가요? 네. 저희 대구는 뽀샵을 정말 잘 해줘요. 뽀샵을, 아유, 아유, 하면 욕하는 거 아니에요? 댓글에? 아유, 뽀샵 치기네 하면서. 예, 저는 어디, 사진관이 어디예요? 그냥 저는 사진관을 기다리는 걸 싫어서 그 시내 지하에 있는 사진관 아무나 들어가는데 제가 대구 뽀샵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학교 못 들어가요. 맞아요. 학생증 없으면 못 다녀요. 네, 학생증 없고 친구 없으면 그냥 거기 있어요. 열어달라는 말 하고 그냥 뒤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가 한 명 들어가면 슥, 진짜 너무 스트레스러워요. 어, 이거 지갑인가요? 네. 되게 비싼 지갑인데? 이것도 전남친이 사준 지갑이고요. 아직도 잘 쓰고 있어요. 고맙다. 잘 쓰고 있어. 파이팅! 아, 뭐 민증이랑 카드랑 교통카드랑 현금. 오, 현금 얼마? 현금 10만 원, 10만 원. 이거는 뭔가요? 이제 학고 저는 서포터즈 홍보대사라서 이걸 꼭 가지고 다니라고 명찰을 주셨는데 또 가지고 안 좋으면 혼날 것 같아서 맨날 여기 달고 다녀요. 네, 저희들의 인마이백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각자 가방들을 열어봤는데 소감이 어땠어요? 되게 신기했고 역시 언니 가방은 영양제가 많더라고요. 종합 비타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랑 양이 좀 3배 차이 나가지고 좀 저도 줄이고 다니는 미니멀 라이프를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언니는 오늘 제 가방 보고 어땠어요? 이렇게 되게 동물들을 많이 들고 다녀요. 악세사리도 다 동물이고. 아, 그리고 되게 뭔가 귀여운 걸 좋아하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교내견을 사랑하는 이 태도. 아이패드 G가 다 교내견이에요. 산책 담당견. 진짜. 이거 제가 다 사진 찍은 거고 학교 오시면 제가 나눠드릴게요. 저희 한 몇백 장 뽑아놨어요. 저희 오늘 스마트 원예 계열 동물 보호 계열 워치 마이 백을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재학생들 가방도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네, 감사합니다.